천만 관광 도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삼거리의 도시 한양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양 여행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경시장 끝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명한 세안서점 2호점인 한양포트 그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외관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우리나라 상점을 방문한 느낌이 드는데요. 단양의 이곳 저곳을 돌아보시면서 보고 놀고 먹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의 굿즈 속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신기한 곳입니다. 이곳은 작가들과 협업 시스템으로 선보이는 수제 작품이 많아서 작품 하나하나에서 작가의 숨결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작품으로 골라서 가져갈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단양의 곳곳을 담고 있는 굿즈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가 경험한 내용을 표현한 굿즈들도 컵이나 문구, 엽서, 스티커 등 다양한 소품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굿즈를 골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양의 멋진 풍경을 보고 재미지게 놀고 만난 거 먹었던 추억이 희미해져 갈 때 소중한 내 추억을 살려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한 여행이었다면 그 사람과 영원히 간직할 굿즈를 함께 골라서 간직한다면 더욱 좋겠죠? 제가 갔을 때도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굿즈를 고르는 커플이 있었는데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인기리! 야, 먹고먹고야! 커플이어야만 보기 좋은 거냐! 누구 보기 좋으라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하면 하는 대로, 혼자 하면 하는 대로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소중한 물건 하나쯤 간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을 거라 봅니다. 이곳 단양노트는 그런 추억을 함께하며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세안서점의 이미지처럼 정감어린 책들도 진열되어 있는데요. 마치 꿈을 꾸듯 조용히 자기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림 엽서는 보고 있으면 그림 속 이야기가 들리고 그림 속 장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녹아있는 단양노트는 해리포터의 기차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 있는데요. 아무쪼록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삼거리를 넘어서 사거리로 갈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을 어려움 없이 찾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